웬일 스포츠 시대의 슬로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학 스포츠 클럽의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 쿠스프 농구 클럽 챔피언십 2018 남자 대학부 중부지역 4강전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4강전 오늘의 첫 경기 한국체육대학교 칸스와 그리고 강원대학교 줄리어스의 맞대결로 함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에 조현일 해설위원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정말 동호회 농구, 아마추어 농구하는 우리 대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4강전 경기가 펼쳐지는데 이 중부 지역에는 대학들이 참 많기 때문에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렇죠. 뭐 오늘 이제 열리는 경기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수 아마추어와 그리고 선수 출신의 한 명 정도가 같이 할 수 있는, 자, 먼저 한체대 칸스 선수들입니다. 박성정, 김유준, 김인태, 이재웅, 유철민 선수가 오늘 먼저 베스트5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강원대학교 줄리어스 선수들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민찬, 정준영, 변무현, 오승준, 박성후 선수가 먼저 베스트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점프볼 시작이 됐는데요. 너무 멀리 갔나요? 공 살아있습니다. 자, 먼저 한국체육대학교 칸스가 공을 잡았습니다. 연결해줬습니다. 자, 아이사이드가 비어있었어요. 두 점 성공. 아주 비어있는 동료를 지금 잘 봐줬습니다. 예. 네, 거의 동타이밍이었죠. 자, 두 점. 풀린 것도 있을 것 같고. 자, 또 가로채기. 턴오버가 많이 나오는 양 팀인데요. 자,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군요. 칸스 네. 11번. 앞선 경기까지 뛰었던 기록은 아직 없는데요. 자, 드라이빙 돌파. 두 점. 자, 이번엔 동 살아있고요. 다시 웹프로. 자, 이 선수가 5번 오민찬 선수입니다. 네. 두 점. 자, 샷클락을 외쳐줬고요. 석점. 자, 림 맞고 떨어지는 공 다시 리셋이 됐고 네. 더블 클러치 두 점. 자, 1쿼터 지금 점수가 8-6. 그렇게 많은 점수는 아닌데. 예. 자, 이럴 때 또 더 예, 기본에 충실한 농구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 두 점 마무리하네요. 아, 석점인가요? 자, 35번 선수의 석점 슛. 박성정의 석점. 지금은 수비가 완전히 뒤로 처지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자, 수비를 달고 어려운 3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예. 자, 줘야죠. 자, 올라옵니다. 두 점. 네. 자, 김민중. 자, 이 선수가 높이와 힘이 느껴지는 선수네요. 김민태가 미들라인 이제 올라옵니다. 깨끗하고 정확합니다. 앞서고 있는 칸스. 자, 돌아서면서 두 점. 네. 이번에 순간적으로 상대 허를 완전히 찔러버렸는데요. 그렇죠. 자, 올라옵니다. 네. 자, 두 점 성공. 이 득점 의미가 있죠. 예. 득점 가뭄도 씻어냈고. 득점을 줄리어스가 올렸고 이번엔 칸스인데요. 석점 깨끗하게 꽂혔습니다. 야, 슛 터치라든지 슛 릴리즈 포물선 완벽한데요. 네. 그렇죠. 네. 예뻐요, 포물선이. 그렇습니다. 지금 림도 네. 맞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곽 연결하면서 찬스 만듭니다. 들어오면서 점퍼 두 점. 강했고 볼을 직접 잡아서 리바운드 두 점 했습니다. 오른쪽. 패스의 공격인데요. 자, 이번에 좋습니다. 운동력이 정말 좋아요. 자, 이번에 또 중거리가 들어가지 않았고 또 달려나갑니다. 빠른 칸스, 빨라요. 그리고 레이업! 바스켓 굿! 추가자의 틀러더랍니다. 아, 정말 빠른데요. 아, 이 트랜지션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예, 지금도 드리블을 뭐 두 번 치긴 했지만 거의 뭐 어시스트나 다름없는 그런 패스였고요. 네. 자, 다시 왼쪽으로.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2쿼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것도 23-12. 자, 칸스가 자, 이 쿼터를 지배를 했네요. 쿼터가 시작이 되는데요. 빨간색 유니폼 한체대 칸스가 먼저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턴오버가 3쿼터 초반 양팀 주고받고 있는데요. 자, 두 점 네. 해결합니다. 드라이빙. 자, 블록에 네. 걸립니다. 자, 줄리어스 역습으로 빠르게 나가는 상황. 3-3 공격 3, 수비 3. 네. 이겨내면서 두 점. 좋은 수비가 나오게 되면 네. 저렇게 또 동료들을 참여시키는 연계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아, 지금은 블락 이후에 이 블락이 수비 리바운드로 연결이 되면서 또 속공까지 이어졌습니다. 줄리어스 2번 강성환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를 따내는 네. 오승준, 줄리어스 그리고 외곽 석점 들어갑니다.
자, 원준호 전화해보기 됐네요. 네,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됐어요. 그렇죠. 골을 밀어줬고 속도 이용해서 올라와서 2점. 속도가 너무 빨랐나요? 하지만 리바운드 잡아냈고 네, 한 명 더 치고 2점을 만들었습니다. 김인태. 자, 살려줬어요. 네. 2점. 아웃 오브 바운스 베이스라인. 자, 안쪽으로 높이를 야, 이용해서 2점은 쉽게 가져갑니다. 기술이 굉장히 좋네요. 네. 자, 중간에 본인이 끌어서 석점! 백보드 맞고 석점을 만들어내는 강원의 줄리어스. 그렇죠. 지금은 칸스의 선수들이 백코트를 충실하게 안 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비어있었는데 아, 과감한 슛 셀렉션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더블팀 걸렸습니다. 자, 샷클락 4초, 3초. 네. 오. 아, 들어가네요. 바스켓 카운트. 야. 이런 행운이. 아, 24대 30, 6점 뒤져있는 줄리어스. 자, 파고들면서 2점 네, 들어갑니다. 지금 자, 네. 자, 줄리어스 잡았어요. 줄리어스 할 수 있습니다. 오. 자, 찬스죠. 2점. 자, 이렇게 2점을 더 올려놓고 3쿼터를 마무리하는 줄리어스. 4쿼터 희망의 불씨를 이어갑니다. 자, 지금 줄리어스의 2번 선수의 득점이었는데요. 상당히 차분했고 정확했던 2점. 강성환의 2점으로 이렇게 4쿼터로 승부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일단 석점 차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행운이었을 때 득점으로 아~ 가는군요. 지금 줄리어스 가드진들이 네, 후반부터는 동료의 스크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조금 가격해지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럼 저희도 부담이 커집니다. 네. 네. 근데 우리 대학생들은 깔끔하네요. 그렇죠. 네, 2점 만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잡았고 올라왔고요. 다시 한번 바스켓 카운트. 김민중 추가 자유득까지 얻어냅니다. 아주 위협적으로 리바운드를 잡아냈고 네, 네, 거의 지금 뒤에서 어깨를 눌렀는데도 그대로 올라가서 득점합니다. 자, 1대1을 직접 치고 들어오는데요. 올려놨고요. 2점 만들어갑니다. 디빈. 자, 디빈으로 또 마무리를 하네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자, 드라이빙. 자, 안 됐고요. 리바운드 잡고 앞으로 길게 속공입니다. 찬스 레이업. 2점. 자, 결국 뭐 석점을 계속 쏴도 득점은 2점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은 야, 패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네. 네. 낮급. 자, 빨리 쏴야죠. 자, 쏴봅니다. 석점 안 들어갔고요. 네. 리바운드 잡아냈고 또 석점 쪽을 노리고 있는데요. 잡자마자 던졌습니다. 오우, 들어갑니다. 자, 반칙 작전을 써야겠죠. 자, 파울해야 돼요. 네네네. 농구, 클럽 농구에서는 반칙 작전이 정말 크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루즈볼. 아, 네.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또 칸스에게 안깁니다. 자, 반칙해야죠. 그리고 줄리어스가 한 번 더 공격을 한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네, 8.4초면 충분히 슈팅을 한 번 던질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 네, 지면 탈락. 이기면 올라갈 네, 수 있는데요. 자, 자유차 하나가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배준성. 자, 그래도 빠르게 나가봅니다. 자, 올라와서 2점. 네. 아, 내리지 못하네요. 자, 그 다음에 리바운드를 김민중이 잡아내면서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쿠스프 농구 클럽 챔피언십 2018 남자대학부 중부지역 4강전 첫 번째 경기. 한국체육대학교 칸스가 줄리어스, 강원의 줄리어스를 물리치고 결승전에 진출합니다.